BJ 노래하는 코트가 결혼을 약속했던 BJ 주영스트와 파혼을 했다고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노래하는 코트와 BJ 주영스트는 작년 10월 초 아프리카 TV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 중 축하받는 분위기에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며 제 과거 때문에 그동안 말씀드리기 어려웠다 라고 말문을 열며 여자한테 든든함을 느낀 적이 처음이다.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다라며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렸다. 결혼 단계를 천천히 밟으려고 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행복한 일이지만 준비 과정이 힘들다라며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의문점이 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미 겪고 이야기를 마친 상태다. 쑥스럽지만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음을 고백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로부터 약 4개월가량이 지난 2월 5일 주영스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트 오빠랑 오빠 동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응원할 거니까 너무 깊은 추측은 하지 말아달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도 이날 팬카페를 통해 많이 놀랄 것 같았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다. 주영스트와 동료 BJ이자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다라며 서로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서로의 앞길을 응원해주기로 했다. 서로 지금 웃고 있다. 서로 방송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결별 소식을 전했죠. 이후 주영스트는 6일 채널 공지 코너를 통해 노래하는 내 모습이 좋고 그 순간이 행복해서 지금까지 해왔다. 그 모습을 좋아해주는 그대들이 너무 고맙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늘 응원합니다. 힘찬 새 출발을 환영합니다. 좋은 일 있으려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으쌰으쌰 화이팅!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